뭐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얼굴에 다 묻히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베이컨을 다시 맛있어. 와, 신선하게 느껴져요. 메리 크리스마스요. 자연밥상 시간입니다. 늘 푸른 농장의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김영진 씨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가 반가. 네.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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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셨죠? 두 분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강진아 씨는 그린이잖아요. 네. 김용준 씨는 빨간 게 뒤에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났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그러면 다시. 아니 어디 가세요? 김용준 씨 어디 가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린과 빨강으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느낌을 분위기가 냈어요. 나지 않겠어? 아, 같이 반반? 같이. 네. 감독님 반반 잘라줘 보세요. 화면 그날 화면. 아 네. 이런 건가요? 오,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의상으로 크리스마스 색감이 완성이 되지 않겠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린과 레드였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의상으로 매치가 됐네요. 네. 네. 그렇게 그린이 들어간 의상을 입어주셨으니 네. 네. 저도 일부는 이거 잠바를 입고 계속 그냥 입고 계속 방송을 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 네. 지난주에도 아마 크리스마스 밥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밥상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밥상. 크리스마스하고 밥상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네. 크리스마스 상차림 식탁 뭐 세팅 뭐 네. 이래야 되는데 왜 밥상 그러니까 너무 전통적인가? 네. 근데 오늘은 또 아이고 또 진짜 반을 잘라주셨네. 네.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색감은 일단 만들어보는 네. 걸로 하고 네. 어떤 오늘 주제예요? 뭐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계속 들어갔거든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추리 1탄이었으면 네. 오늘은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크리스마스 추리 2탄 해다가 크리스마스 추리 말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미슬토 생각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미슬토를 샐러드를 이용한 미슬토를 좀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좀 공개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눈이 호강하실 것 같네요. 상당히 화려하고 따뜻해요. 따뜻해요. 색감이 저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네. 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추리 파인애플로 만들고요. 그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이야기. 원래 사람도 이야기가 있으면은 감동이고 채소도 이야기가 있으면 감동이거든요. 아, 그럼요. 스토리가 네. 있으면은 네. 또 얘기가 틀려지지.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아쉬웠어요. 파인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지만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왜 그 별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많이 했거든요. 그 별이 왜 굳이 별이 올라가야 되는지 달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달이 올라가면 좀 곤란하지. 이상한가요? 네, 달이 올라가게 되면 네. 왠지 그 다른 종교를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테니까. 아, 네. 별은 안 그렇고요. 별은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이 올라간다. 항상 별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별 이야기에 그러면 그 별이 다윗의 별이 맞아요? 맞아요. 오. 네, 근데 제가 감동적으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 이야기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크리스마스 추리 이야기예요. 오. 네, 거기도 별 이야기가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꽂으면서 저는 마틴 루터 킹의 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파인애플을 이용한 그 파인애플 나머지를 어떻게 네. 응용해서 과일 플레이스를 그러니까 프루트 플레이스를 저는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냥 추리 종류들만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이용해서 그 다음 버전으로 네,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과일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추리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일단 감동 스토리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마틴 루터 킹의 크리스마스 추리 이야기인데요. 네. 마틴 루터는 저녁 식사를 끝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었대요. 뭔데요? 산책이었어요. 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산책을 나갔는데 어제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겨울이었죠. 캄캄하고 으슨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추웠는데 아 그렇게 추운 날 막 걸어다니시면 안면 홍조 걸리는데 그런데 사색을 할 수 있었고 추우니까 또 발걸음이 빨라서 운동이 두 배로 됐다고 하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마틴이 저녁 식사 끝나고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게 누군가 등불을 켜놓듯이 온 동네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로등이 정전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켜놨다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밤새 눈이 왔어요. 야. 한방눈이 왔는데 이 한방눈이 잣나무 위에 소복이 쌓였던 거죠. 눈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청명해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별이 너무 반짝반짝 네, 뜨고 있었죠. 그래서 눈이 조명 효과를 낸 거구나. 그렇죠. 잣나무 위에 소복히 쌓인 그 눈에 그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면서 반사가 돼서 온 동네를 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감동을 받았죠. 아, 그 눈 쌓인 걸 보고. 네, 어제 본 저 잣나무는 무섭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였는데 하늘에 있는 별의 별빛을 보니까 빛이 반사하면서 온 세계를 밝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잣나무 작은 걸 하나 잘라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집 안에 거실에 잣나무 위에다가 만들어놔요. 이것이 왜 크리스마스 트리는 밖에다가 진열도 하지만 장식을 하지만 주로 집 안으로 갖고 와서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마틴이 잣나무를 가져다가 본인이 감동받았던 그 별을 하나 잣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솜을 이용해서 잣나무 위에다 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날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아님이 말씀하시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냥 네.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는 네네. 말씀입니다. 그게 네. 저한테는 감동으로 들어왔고요. 그 어원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는 너무 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찾아보시면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록부터 있어요. 찾아보면 네. 다 나오기 때문에 고대 중세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저한테 온 감동의 스토리가 마틴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네. 저는 최대한으로 크게 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의 미디어상을 받은 김영준 씨, 오정아 씨가 이걸 만들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오셨으면 축하드리고요. 한인사회의 별 같은 그런 반짝이는 그런 아침마당에 두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또 교과서 네. 같은 말씀을 또 드린다면 네. 저희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봤던 그 느낌 그대로예요. 하늘에 별이 있고 네. 잣나무에 쌓인 눈이 그 별빛을 반사하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뿐이죠. 저희 역시 저희의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한인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잘 리플렉트 할 수 있는 뭐 그런 눈의 역할이면 좋겠다는 거지 저희가 무슨 주제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별이 되긴 우린 그냥 그 별빛을 잘 반사하는 역할만 해도 그냥 과분이지. 그렇죠. 네. 아침마당 하면은 미디어에서 밝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빛은 아니고 별도 네. 아니에요. 우린 그냥 여러분의 불빛과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그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교과서 같은 감사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플레이트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한번 장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네. 한번 장식 꾸미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이스큐브를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저는 집에다가 네. 사용을 하려고 네. 드링크를 만들 때 그 글라스 잔에다가 아이스큐브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와인이나 스파클링 워터를 집어넣으시면은 모양이 참 예쁘거든요. 나오죠. 예.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물만 사용하시고 네. 저는 레몬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크랜베리를 좀 올려 놓고 네.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 모양으로 좀 허브를 올려 놓고 그다음에 캔들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 나는 식탁을 만들 때 요 정도로 만드시면 어떨까란 생각에서 야 감독님 딱 시기적절하게 바로 이제 그 글라스를 클로즈업 해주시는 저 센스 근데 저렇게 캔들을 하나 조그만 걸 잔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네. 상당히 분위기가 있네. 그죠. 근데 저렇게 초를 담가놔도 저건 마실 수 있는 건가? 먹는 건 아니겠죠. 네네 저는 지금 장식용 네, 네. 물을 올려놨거든요. 네 캔들을 그 주위를 깨끗이 씻으시면 또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그냥 올려놓고 이게 뜰까 안 뜰까 이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분위기 밤에 네. 분위기 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유, 네. 저
저 물잔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저게 절대 물잔 같지 않은.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쁘다 저거. 네. 조명 아래선 진짜 예쁠 것 저거 같아요. 저거 당장 써 먹어봐야 되겠다. 네. 손님들 초대했을 때 왜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만은 네. 저런 식으로 그냥 글라스 그 입이 넓은 거에다가 네. 네, 물 채워서 라임 그 레몬 넣고. 크랜베리 넣고 네. 그리고 저렇게 초 하나 띄워놓는 거는 상당히 센스 있는 데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캔들 하나 올려놓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크리스마스 틱한 고급스럽다. 이렇게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네.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하나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샴페인 잔. 네. 혹시나 모이셔서 가족들이 모이셔서 샴페인을 드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샴페인 잔에 그냥 샴페인을 따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모양을 내셔서 저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레몬을 네 저는 레몬을 살짝 집어넣고요. 슬라이스로 놓고서는 네. 네, 그 위에다가 또 크랜베리를 집어넣고 네. 나무 모양의 허브를 하나 올려놓고 로즈메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로즈메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스테이크를 하나 구우셔서 같이 옆에다 놓으시면서 마시면은 근사하네요. 분위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샴페인을 스파클링 워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서빙 하실 때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 청량감을 여러분에게 귀로 조금 들려드리고 네 드려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손님 오셨을 때 한 잔씩 그냥 아유 네. 잘 들려요.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사하겠다. 좀 마셔야 되나 마셔야 자, 이 정도로 해서 네. 네, 서비스 하시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예쁘게 크리스마스 네. 추리 그 로즈메리에 스파클링 워터가 묻으면은 방울방울 생기면서요. 네. 기포가 생기는데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스가 있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만드셔서 보시기에도 좋고 네, 드실 때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작은 잔에 준비했는데 네. 집에서 쓰시는 잔들 조금 더 길고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잔에 넣으시면 느낌이 확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샴페인을 따르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데코를 잔 안에다 해놓고 네. 샴페인을 서브하면은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한결 업되시겠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거고요. 네.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얼음을 살짝 얼리셔서 밑에다 물을 넣으시고 냉동실에다 넣어서 얼음을 얼리시는 게 그 다른 또 다른 방법인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시고 그렇지.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하시려면요. 네. 레몬을 아예 밑에다가 넣으시면은 그 로즈메리가 홀드가 돼요. 올라오지 않고. 그렇구나. 네, 그 역할을 하려고 샴페인이 올라간다고 이게 그 저 다 올라오거든요. 플로딩 되진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로즈메리만 그냥 넣으시고 크랜베리를 띄우시면은 샴페인은 넣으시는 순간에 로즈메리는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그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홀드하려면은 저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그렇게 깔았습니다. 야, 저기다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지 못하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샴페인 잔에다가 저렇게 그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네. 로즈메리를 홀드할 수 있게끔 밑에 깔아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크랜베리 몇 개 살짝 띄워주면 네. 네, 샴페인 따르실 때 한결 봄이 나는 거지. 그렇죠. 봄이 나는 거지. 네. 색상도 크리스마스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싱 한다 그래서 아이스를 물을 조금 넣고서는요. 로즈메리를 아예 그 밑에다가 얼음이 물이 얼면서 얼음을 굳혀놓으면은 나중에 스파클링 워터를 넣으실 때 아이싱이 돼요. 차가우면서 소리도 더 기포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참조하시고 네네. 네. 그게 번거로우시면은 지금처럼이라도 네. 세팅을 하시면은 한결 예쁩니다. 네.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링크는 하나 해놓고요. 네. 미슬토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미슬토는 항상 정문 위에 커다랗게 아니면 백화점에서 제일 크게 앞에 문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듣는 소리가 거기서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먼한 얘기 아닌가요? 네. 무슨 영화 장면에서도 그래서 해봤다고? 시카메도 아, 전 못 해봤어요. 네. 아, 그럴걸. 지금
겨울에 안 만났어 우리 남편하고는. 몰라서 못했네. 아, 그래서 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오. 몰라서 못했네. 어 그러시네요. 아 또 하나는 이것도 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위험했는데. 어 미솔토 밑에서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솔토 키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 네. 진짜.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어 키스를 원하면 미솔토 밑에서 하면 누구든지 키스를 당하면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 승낙해야 된다. 아,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위험하네. 그거는 도입이 시급한 출애듯이 전통이야.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우연치 않게 그 미솔토 밑에서 그래서 제가 연상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해놓고 그 밑에서 누군가가 아, 기습 키스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그날은 아니면 그곳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런 거 모르셨어요? 크리스마스도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12월 31일 카운트다운 하면서 1월 1일 맞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네. 키스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 옛날에는 뭐 그게 뭐 서로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요새는 큰일 납니다. 요새 그랬다가는 바로 쑤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냥 커먼 상식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솔토를 가지고 항상 그 정문의 의미는 이제 행복과 다산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미솔토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네. 그 지금 얘기하는 미솔토가 한국말로 한자로 하게 되면 대림환인가 아마 그렇게 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겨우살이라고 그래요. 겨우살이. 네, 겨우살이. 그래서 겨울에 잠깐 나는 것을 겨우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겨우살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겨우겨우 살아난다는 뜻의 겨우살이에요. 아 진짜. 네. 이 미솔토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끼 종류의. 아, 식물이에요. 그래서 자생이 되지 않고요. 스스로가 되지 않고 원래 기존에 있던 가지, 나무에서 거기서 영양분하고 수분을 빨아먹어서 살아남는 그런 기생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 겨우살이가 겨우 살아난다. 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 잎을 보면은 미솔토 잎을 보면은요 거의 이끼 종류의 이끼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있죠. 이것이 그 안에 하얀 열매가 열려요. 이 열매를 새들이 먹고 나서 배설물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버리죠. 예, 거기 떨어진 그 배설물에 씨가 있는 거예요. 이 미솔토 씨가 그게 가지에 붙어서 이제 기생하면서 자라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미솔토라서 미솔은 부식물이라는 뜻이고 토는 고대 영어에서 텐이라 그래서 가지였어요. 그래서 가지 위에 분비물이라는 뜻에서 네, 뜻은 이런데 저희가 그런 커다란 의미, 그러니까 다산, 행복 이런 의미인데 저는 오늘 그 모양을 가지고 샐러드를 갑자기 분비물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네, 샐러드를 한번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미솔토를 가지고 그 네.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네. 네, 그 컬러가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린 컬러하고 빨간색 그리고 그 열매의 하얀색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충분히 샐러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색감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네, 얼마든지. 네. 네. 그래서 동그란 원형의 가운데만 뚫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아르길라를 가지고 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원래 이 가운데는 없어도 되는데 제가 그 안에다가 치즈를 올려놨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샐러드 토마토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레이즈 조금 올려놓으시고 자 하얀 미솔토의 열매는 모짜렐라를 옆에 있는 거에다가 뽑아서 일부러 저 하얀색 맞추느라고 그랬구나. 네, 하얀색 맞추느라 옆에 있는 거에다 뽑아서 여기다 올려서 네. 드시면 한 접시씩 드실 때 그 네. 미솔토를 내 앞에다 놓고 행복 다산 기원하면서 드실 수 있죠. 저거는 완전히 크리스마스 샐러드입니다. 네. 그냥 그야말로 저 샐러드 폴 크리스마스네. 그죠. 네. 모양과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네. 서비스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 이따가 맛이 어떨지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레싱을 어떻게 놓으실 거냐에 따라서 다르시는데 저는 조금 글레이즈를 좀 올려놨고요. 왠지 그 새 둥우리 같은 둥지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네. 제가 글레이즈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지금 아르골라 접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화면은 그 꼬치 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네. 예, 꼬치는 과일이랑 치즈 네. 그리고 살라미인가요?
살라미가 들어갔죠. 네. 살라미가 들어갔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치즈보드. 왜 기존에도 우리 파티하면은 치즈보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풍 좀 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우리 그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왜 전구 네. 전구 이용해 가지고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것을 색깔은 저는 포도하고 토마토를 이용했고요. 네. 그래서 전구 모양으로 해서 살라미로 리본 모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아, 미소토 같은 모양은 하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전구 같은 전구 같은 모양으로 네. 구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뻐 네 조금 오. 다른 그러니까 평상시에 치즈보드에 나오는 그 꽃이와는 다른 크리스마스용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화면으로 대충 설명은 해드려도 네. 이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색감까지는 전달을 하기가 참 어렵다 네. 저 색감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색감 참 예쁘다 그러시겠네요 네 그 꽃을 이용해서 살라미는 리본 모양으로 주름을 잡아서 처음으로 꽂고요 네. 그 밑에 모짜렐라 치 이제 동그란 조그만 거를 꽂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마토가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노란색, 빨간색, 뭐 그 다음에 붉은디도 있었고요. 네. 가지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상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전구빛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예, 치즈 지금 꽃이. 색감은 그냥 딱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의 상징 색깔들이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네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파슬리로 이용해서 치즈에다가 크림치즈 해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운데다가 그 세웠어요. 네,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치즈랑 섞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피스타치오를 잘게 썰어서 그래서 치즈 위에다 올려서 조금 다른 피스타치오에도 그린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린 색깔을 살리고 네. 나머지는 그냥 그 왜 나무 같은 그런 색깔 같잖아요. 피스타치오에 네. 다른 색깔들을 네, 같이 네. 섞어가지고 드시면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저건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찜이에요. 같아요. 이게 피스타치오 치즈. 성부장님 우리 영상 감독님 말입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구나. 바로. 얘기하는 걸 다 화면으로 정말 따라가고 진심이야. 있어요. 포커스 맞추셔서 열심히 따라오고 계셔서. 옛날 같으면은 저게 살짝 흔들리기도 할 텐데 네. 클로즈업 하게 되면 지금은 아주 스테블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지금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시네 싶은 거죠. 가져오신 게 더 있으니까 네. 얼른 소개를 해야지 또 시간이 모자라면 소개를 다 못할까 봐 아까워요. 네. 뒤에 있는 접시들은 뭔가요? 그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네.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우리 추리를 만들었죠. 네. 나머지 파인애플을 그냥 자르지 마시고 버리지 말고 다른 거 이용 아주 짜투리는 다른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뭐 고기를 연하게 한다든가 네. 그때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틀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추리 틀로 그 모양과 네. 작은 별 모양을 해서 같이 밑에다가 연결을 해놨고요. 거기다 포도하고 뭐 딸기도 놓으시면 되면 네. 그러면 충분히 fruit plate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알은 뭘까요? 네, 다섯 개의 알은 네. 새우둥지, 그러니까 새우둥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거 좀 어떻게 뭘 평상화하고 싶어서 네, 계속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버섯이 있어서요. 아, 버섯이에요? 네, 버섯에다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크림치즈에다가 네. 아르귤라는 아니고 우리 아리초 같이 네. 해가지고 제가 믹스한 게 남아있었어요. 그거를 그 안에다 넣고요. 베이컨을 하면서 베이컨을 좀 얇게 찹해가지고 같이 구워냈어요. 그래서 버섯에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송이를 빼서 그 파진 그 안에다가 아리초 크림치즈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베이컨을 뿌리신 다음에 그냥 오븐에다가 140에 에어프라이어에 15분만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색깔 참 이쁘다. 네, 그 새우지 같지 않나요? 새우지 같아요. 저 위는 난 토치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토치를 해도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에어프라이어에서 네. 저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그래서 로즈메리를 좀 꽂아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나는 크리스마스라는 네. 네, 향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과일만 넣지 마시고 핑거푸드 같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두시면 그래, 네, 과일만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좀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네. 버섯 요리가 나올 수 있죠. 네. 저거 하나 또 찜. 네. 그 옆에 있는 그 샐러드. 네. 옆에 샐러드는 캐비지에다가 그냥. 네. 양배추는 아니고요. 양배추는 너무 단단해서 양상추. 네, 네. 양상추가 좀 힘드셔서 네. 양상추를 4등분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여기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4등분을 양상추를 하신 다음에요. 네. 한 단면을 가지고서는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드레싱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는 반으로 자르시고요. 석류를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뭐 넛 종류를 올리시면 되고요. 네. 네, 거기다가 제가 지금 나무를 어떻게 밑에다가 나무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 가지고 베이컨 긴 걸 하나 구워서 꽂은 거예요. 네, 꽂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무 모양에 있는 네. 양상추 샐러드 분위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베이컨은 그 안에다가 중간에 네. 그냥 올리셔가지고 그냥 끼시면 되니까 네. 기다란 베이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한 접시 놓으시면은 그 나이프로다가 하나씩 자르셔서 그렇게 드시면 저는 저거 찜이야. 네, 네 그렇게 드셔서 저는 저거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주 그냥 건강하게 배부르게 네. 네, 샐러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디어는 어떨까라고 하고 신선하네요. 네. 그 밑에 지금 이제 깔아놓은 것들은 그 옆에 깔아놓은 거든요. 썰라미가 제가 이거 전구를 만들다가 썰라미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썰라미를 오븐에다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다시 구웠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살짝 딱딱하게 고용하시겠구나. 네. 네. 그래서 모양이 잡혔구나. 네. 모양은 네. 여러분들이 머핀 틀에다가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머핀 틀이 커다란 것밖에 없어서 작은 거가 있다고 하시면 그 안에다 놓고 그냥 오븐에다 구우시면 되는데 네. 없으실 경우에는 조금 조물조물 이렇게 손으로 구기신 다음에 만두피처럼 네, 에어프라이어에다 놓으시면 그게 구겨진 상태로 그냥 구워지거든요. 아~ 거기다가 나머지 샐러드 만들었던 그 나머지들을 제가 다시 위에다 올리고 드레싱을 올린 다음에 네, 너츠를 좀 뿌렸습니다. 야, 샐러미를 저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갖고는 네. 틀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렇게 이런저런 뭐 그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네. 샐러드에 들어가는 종류를 올리니까 좀 네. 근사하다. 근사한데요. 다른 네. 모양이죠. 비주얼이 참 예쁘게 나오네. 네. 여러분이 그 남는 샐러드나 뭐 채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또 다른 분위기에 네, 핑거푸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저거 아이디어다. 저거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 네네네. 네. 아 만들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 갖고 이용하면 되는 네, 거니까. 제가 요즘에 최대한으로 있는 거를 이용해서 저건, 또 다른 거를 만들고. 저건 아이디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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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접시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그죠? 흉내를 내셔도 네. 분위기가 확 살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버전으로 해오셨지만 네. 큰 버전으로 넓히신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멋있죠. 하셔도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컵에 들어있는 애 초콜릿 무스 같은 애도 하나 있는데요. 쟤는 뭔가요? 지난주에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초콜릿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번 만들려고 했었어요. 초콜릿으로? 초콜릿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망쳤던 게 뭐냐면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솔방울을 만들려고 초콜릿을 녹였다가 아몬드를 껴가지고 제가 솔방울을 만들렸다가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안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 남았기 때문에 그 녹은 초콜릿을 다시 녹여가지고요. 네. 컵에다가 이렇게 디저트식으로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그 초콜릿을 밑에다가 녹인 초콜릿을 밑에다가 먼저 놓으신 다음에 네. 초콜릿 뭐 빵이 있다고 하시던가 머핀이 남아있는 거를 그 위에다가 깔았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레이어를 좀 만드는 거죠. 네. 층을 만드는 네. 거예요. 네, 층을 점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우유와 컨덴스 네. 밀크가 있으면 이걸 조금 끓여서 식히면 이렇게 크림화 되거든요. 그거를 또 올렸습니다. 올려서 폼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스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과점에서도 이랬어요? 농장주이기도 하면서 제과점 베이커리 하신 거 아니에요? 베이커리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놓을까 싶었다가 이 컵에다 샴페인 잔에다 같이 이렇게 드링크하고 옆에 놓으시면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예뻐요. 이제 돌아와서 먹는 시간입니다. 네.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네. 어떤 맛인지 또 저희가 또 입에 넣어보고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저거 진짜 예술이다. 색깔이. 층이 레이어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니까 네. 정말 고급스럽다. 초콜릿이에요. 아이스크림 아니고. 아, 초콜릿이요? 아, 네. 초콜릿. 아니, 브라우니가 있다면 브라우니 다 남으면 이렇게 만드셔서 네. 디저트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게나. 하나도 지금 이제 내다 버릴 게 없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네. 열린 입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긴장의 시간입니다. 뷔페처럼 떠왔어요? 네. 네. 아마 저 제 앞에 지금 잔뜩 놓여있는 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욕심 나는 것은 네. 바로 이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나무. 양상추 나무. 네. 네. 이렇게 양상추에다가 베이컨을 꽂아서 베이컨이 마치 밑에 네. 깔렸습니다. 나무처럼 되어 있는 네. 건데 네. 이거 개인적으로 어떤 맛일지. 우리의 드레싱도 있고 뿌려진 애들 있어요. 네. 맛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아삭할 것 같으니까 아삭아삭 소리 ASMR로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갈까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볼륨을 한번 조금 높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긴장. 와, 신선하게 느껴져요. 소리가. 김영주 씨 어쩌세요? 진짜 맛있어. 개운하죠? 네.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양상추가 깔끔할 것 같아. 메리 크리스마스요. 너무 맛있어. 저는 가져온 게 치즈에 벌써 반 이상 먹었는데 예. 치즈에다가 피스타치오를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무쳐놓은 거예요. 네, 네. 꼭 마치 우리 떡 무친 것처럼 그렇게 무쳐서 주셨는데 궁합이 은근히 잘 맞는 거예요. 치즈랑 이 피스타치오가 가루 묻혔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시면 네. 좀 색다르게 한 입에 쏙 맛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하려면 그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피스타치오로 굴려가지고 드시면 뭐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진짜 맛있고 또 제가 가져온 거는 버섯도 갖고 갔지. 버섯 찜했어요. 네. 로즈베리는 빼셔서 네. 드시면 됩니다. 버섯 구운 거거든요. 요거는 빼고 핑거푸드로 치즈 넣고 구웠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을 시도했는데요. 한 번은 베이컨을 빼고 했었어요. 근데 짭조름한 맛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서 베이컨을 다시 맛있어. 구워서. 대박 맛있어요. 예. 네. 저는 모짜렐라 치즈하고 살라미하고 네. 토마토 그 꼬치입니다. 저는 어제 쌍둥이가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먹을 해라. 수 있는 방법을 쌍둥이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옆으로. 얼굴에 다 묻히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드셔야지 맛이 맞아.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한 입에 네. 다 들어가야지 맛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버섯도 맞아요. 맛있네요. 괜찮은가요, 김영주 씨? 방울토마토하고 네. 살라미하고 모짜렐라 치즈하고 같이 어울리면 무슨 맛일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무슨 맛이죠? 이건 대박이다. 이건 대박 금상첨화야. 진짜 네. 맛있어. 그건 좀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네. 쉽게 꼬치 모양으로 자녀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 네. 토마토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내가 원하는 토마토 사이즈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즈를 사셔야 되는 게 팁이에요. 아. 네. 하나만 더 이제. 또 있어요? 에어플라이...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살라미 에어플라이에다가 고용화시켜서 틀 네. 잡아서 익히신다고 고정화시키신 다음에 네네. 그 위에다가 네. 그 위에다가 샐러드 나머지 넣고요.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로 넣고 그 다음에 페퍼시 드레싱을 제가 올렸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네. 싶었어요. 맛이 어떨까? 아우. 던져. 왜 던져? 딱딱해요? 살라미가 딱딱해요? 아니야. 아니, 안 딱딱해. 구웠는데 안 딱딱해. 식감만 살아있어. 네네. 식감만 살아있어. 네, 오히려 덜 짜고 바삭한 그 식감이 남아있어요. 과자 같은 느낌인가 네. 보다. 그래서 바로 구워서 바로 하시면 더 아삭되는 맛인데, 네, 지금 식었죠? 이건 오전에. 딱 맥주 안주다. 그래? 딱 맥주 안주야. 아주 건강한, 아주 건강한 맥주. 네. 저거, 네. 저거 한번 가기 전에 제가 먹어보면 아, 네. 저거 딱 맥주 안주야. 진짜 좋아.
맥주 파티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가족 모임 많으실 텐데 네. 어떤 상차림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될까? 지난주 이번 주 다시 보기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아이디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 응용하셔서 그날 크리스마스 식탁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저렇게 상차림 해오느라고 정말 네. 아침부터 손 많이 가고 시간 많이 드셨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좋은 크리스마스 아유, 샐러드까지 챙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해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다음 네.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